말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 이 구업에 대해서 오늘 보살계 법문을 하는 날이 옵시다. 우리가 사찰에서 불공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불공 염불이 뭐냐 하면 이 천수경이고, 그 천수경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하는 염불이 정구업진언 하는 걸 먼저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얼마나 이 말이 소중하며 말 잘못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숫자가 그렇게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말한 사람은 잊어버리지만은 이 말에 대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은 오랜 세월이 흘러도 도저히 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구업을 먼저 참여하는 경문을 외우겠습니다. 모두 합장들을 한번 해 주시고요. 오늘은 입으로 지은 네 가지 나쁜 짓을 참회합니다. 경에 말씀하기를 입으로 짓는 죄는 중생으로 하여금 지옥이나 기갈래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고 축생에 태어나게 되면 놀뱀이 부엉이 가마귀 따위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설사 사람이 되더라도 입에서는 항상 나쁜 냄새가 나고 말하는 것을 남들이 믿지 않으며 권속들이 화목하지 못하고 항상 다투기를 좋아한다 하였으니 입으로 지은 죄가 이렇게 나쁘기 오늘날 보살계를 받으면서 모든 구업을 참회합니다. 저희 보살계를 받는 저희들의 옛적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악담한 버릇으로 여섯 갈래에서 네 가지로 태어나면서 가지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말버릇이 포악하고 추잡하여 높고 낮고 친하고 성긴 일을 가리지 않고 조금만 마음에 맞지 아니하여도 성내고 꾸짖고 욕설을 하며 더럽고 고약하기가 입에 담을 수 없으며 듣는 이로 하여금 원한을 품어 일생 동안 잊지 못하게 하며 원수를 믿고 화단을 널고 끝이 없으며 또한 하늘과 땅을 원망하고 귀신을 꾸짖으며 성인을 배척하고 어진 일을 모독하는 따위 악담으로 지은 죄업이 끄덕고 한량없는 것을 보살계를 받으면서 참회합니다. 또한 끝없는 옛적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이가 나는 말로서 가지가지 죄업을 짓되 만나서는 칭찬하고 돌아서서 비방하며 교묘한 말을 하여 백방으로 꾸며 저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이 사람에게는 저렇게 말하여 자기에게만 이롭게 하고 다른 이가 해로울 것은 주도 생각지 아니하며 심지어는 임금과 신하를 이간하고 좋은 사람들을 모함하여 아비 자식이 의가 상하고 남편 아내가 갈리게 되며 친척 간에 반목되고 스승 제자 간에 의리가 끊어지고 친구 사이를 절교하게 만들며 심지어 두 나라 사이를 부채이라여 맹약을 어기고 국교가 끊어지며 원수를 맺고 전쟁을 일으켜 죄 없는 백성들을 살상케 하나니 이렇게 이간하는 말로 저지른 죄업이
끝없고 한량 없는 것을 저희들이 보살계를 받으면서 모두 다 참회합니다. 너희 불자들이여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 말하며 본 것을 못 보았다 말하여 몸이나 마음으로 거짓말을 하지 말지어다. 보살은 항상 바른 말을 하고 바른 소견을 가져야 하며 또한 일체 중생들에게도 바른 말과 바른 소견을 갖게 해야 할 것이거늘 도리어 일체 중생들에게 삿된 말과 삿된 소견, 삿된 업을 내게 하는 자는 보살의 발의 죄가 되느니라. 예, 사람이 이 마음이 참 묘합니다. 자기의 허물은 태산 같으면서도 자기의 허물은 자꾸 덮어주려고만 하고 남의 허물은 별로 있는 것도 아닌데 자꾸 초를 쳐가면서 보태가지고 하고 싸우는 걸 보더라도 그걸 기분 좋게 생각하고 이러한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보살계를 받게 되면 말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 우선 쉽게 생각합시다. 칭찬하는 말은 웬만큼 좀 과장이 돼도 그거는 큰 허물이 없어요. 칭찬하는 말. 혜인 스님이 좀 치가 적어도 아 그만하면 충분하지 일어나가야지. 법문은 잘하는데. 어쨌든지 상대를 칭찬하고 존경하는 말은 그것이 복이 되는 겁니다. 남의 흉허물을 가능하면 보지 않도록 그걸 명심해야 돼요. 제가 이 효봉 큰 스님을 모시고 옛날에 살았는데 그 스님이 동화사 조실이자 또 종정이자 아주 큰 스님이신데 오만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사방이 뭐 암호기는 어쩌고 총무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주지는 뭐 어쩌고 계속 이런 말 저런 말을 모두 찾아오는 사람마다 불평 불만을 모두 다 와서 좀 일러 바치는 거예요. 큰 스님께서는 말씀이 그리 많지를 않아요. 다 듣고 나서는 하신 말씀이 간단합니다. 너나 잘해. 남의 소리를 들으면서 계속을 따라가다 보면 같은 구업을 많이 짓게 됩니다. 절대로 우리 법정스님이 옛날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장미꽃을 말을 할 때에 아름다운 같은 가시면 꽃을 말을 하지 장미꽃에 가시 뜯은 건 말을 하지 마라 말이야. 장미꽃을 말하면 아름다운 꽃 말하면 되지 왜 이놈은 나무에 가시가 달리느냐고 하지 마라 말이야. 누구에게나 사람에게는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왕이면 장점을 골라서 말을 해주세요. 이렇게 가면 그 가정은 화목하고 듣는 사람은 기분 좋고 그리고 어떤 비방과 소리를 듣더라도 그거를 소화해낼 줄 아는 기술을 익히는 것이 이것이 불교입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같은 말을 가지고서도 저는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어디서 표를 많이 얻느냐 생각해보면요 큰 TV 회견할 때 얼마나 박박 긁어내리고 그냥 서로 인상을 쓰면서 오만 역을 퍼붓고 오만 신경질을 날 만큼 해내도 불구하고 그걸 절대로 얼굴에 짜증내는 모습을 보이지 않냐고 여기서 악한 소리가 나오지 않냐고 거기에서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그 회견하는 것을 보고 표를 많이 얻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출세하는 데 있어가지고 얼마만큼이나 이 말이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신언서판이라고
제일 처음에는 턱하니 그 사람의 풍채를 보고 외모를 봅니다. 옷 입은 거라든지 얼굴 모습이라든지 대강 보면 알죠, 이제. 그 다음에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말 건너보고 서로 대화를 나눠보면은 속에 똥 만들어 있는 건 똥밖에 더 나오겠어요. 구슬이 들어있으면 전부 다 구슬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 말을 할 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말, 뭔가 모르게 심금을 울릴 수 있는 말, 배워볼 만하고 본받아야 될 만한 그럴 말, 이런 말을 우리는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보살계를 받으면서 오늘부터 절대로 남 약점을 들춰내거나 비방을 하거나 기분 나쁜 소리는 오늘부터 절대 하지 않겠다. 이것만 명심해도 이 다음 세상에 태어날 때 무의 변제설을 얻는다. 이 강연을 한다든지 법문을 한다든지 어떤 말을 할 때 항상 남한테 청중을 감동을 주고 말이 맥힘이 없고 음성을 또 고운 음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보살계를 받으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며느리가 예를 들어서 내 좀 배고프다 밥 달라 그러면 먹던 김치하고 된장만 갖다가 잡수시라고 찬 밥에 갖다 주면은 시어머니야 무슨 짓이냐 이거 사람 먹으러 갖다 주는 거냐 이렇게 말한 분이니 하면 아이고 수고했다 저 김치만 있어도 되는데 된장까지 가지 않느냐 그 일타 큰스님께서 우리 스승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밥이 물렁하면 물썩해서 참 좋다. 촉촉하니 좋다. 물렁해서 많이 안 씹어도 잘 소화되겠구나. 그러고. 꼬도밥이 되었으면 구슬구슬하니 참 밥 잘 됐다. 반찬이 짜면은 짭질해서 참 반찬 같다. 반찬이 싱거면 삼삼해서 참 반찬 같다. 가능하면. 그래서 저는 지금도 돌아가셔서 아니 계시지만은 스님한테서 쏟아져 나오는 그 폭포사와 같은 법문, 무궁무진한 법문이 있지만 그거보다도 정말 지금까지 머리와 가슴 속에 뼈에 사무치도록 남아있는 것은 한평생 남을 비방하는 말씀 하신 일이 없고 인상을 써가지고 짜증내는 모습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남아요. 어쩌다가 해인사를 찾아가면 떠날 때는 제자가 떠나는데 스님 들어가시죠 들어가시죠 괜찮아 심심한데 뭐 나도 좀 저 심부름까지 내려가 보지 그 지조가면서 심부름까지 내려가려면요 한 30분 걸려요 그래 그 제자가 내려가는데 심부름까지 내려오셔가지고 차 떠나는 모습을 보시고 손 흔들어 주시던 그 모습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은 지금도 그것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더운 여름에 올라갔어도 한 번은 스님께서 내가 물 데워가지고 밖에 있다가 반을 남겨놨으니까 자네 찬물 타가지고 샤워하라고. 한 밖에서 그거 다 혼자서도 모자라는데 상대를 위해서 배려해 주신 그 마음 어찌 그거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남남끼리 만나서 스승과 제자가 되었지만은 따뜻한 말씀 한마디, 또 사랑해 주시던 그 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를 존경하라, 존경하라 안 해도 스스로 존경할 만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스님에게는 보면은요, 옛날에 지금도 그 적광이라는 제자가 지금 살아있는데, 이 제자하고 팔씨름도 하고 다리씹을 하는데 적광이 오늘도 한번 해볼까? 사형님, 사형님, 스님하고 절대 다리씹은 하지 마. 마 칼입니다. 완전 칼입니다. 다리씹 해가지고 백벌레 쪽에 졌던가 봐요. 큰 스님이 손가락을 네 개를 불태워서 참을 수 있는 그런 스님이니까 다리씹을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러니까 못 당하지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은 참 지난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스님이 큰 빗자루에 탁 넘어지면서 발을 찌니까는 아이고 아파 이거 아파 하니까는
꽃이다. 꽃이다. 상자가 꽃이다, 꽃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두고 보자. 두고 보면 어떡할 건데요? 그래서 완전히 맘먹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저 꽝아, 저 부엌에 가서 저 풀 가져오라. 이거 좀 발라야 돼. 밖으로 나가면 될 텐데 그 좁은 문으로 그 조그마한 상도로운 문으로 나가 들어오다가 맞박을 또 다친 거 나죠. 저 꽝아 이번에는. 큰 스님께서 꽃이다, 꽃이다. 저 꽝아 지금 꽤 뽑는 모양이다. 꽃이다. 우리는 부자지간에 스승과 제자지간에 서로가 흉함을 없이 얼마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줬으면 스승과 제자가 벽이 없이 살 수 있겠느냐 이거죠. 우리는 벽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옛날 정조대왕 때 그 유명한 그 설화 한마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정조대왕 시절에 어떻게 그 춥고 배고픈 시절을 지나가는데 그때에 남편 없이 혼자 살아가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아무래도 살 길이 막막해서 먹은 것이 있어야 젖이 나올 텐데 이 아기를 먹여 살리려면 젖이 안 나와요. 그래서 생각다 못해서 양산 통도사절에 가서 고향지로 취직을 합니다. 스님, 저는 월급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밥이나 먹여주면 저는 공양주 자원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절에서는 무슨 행사가 있게 되면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대중공사를 합니다. 회의를 열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예하고 대답을 못해요. 그 대중공사를 했다 그러니까 대중스님들께서 그 공양주 자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 한번 옆 큰 방에 불러드려라. 그래서 이제 고향주가 큰 방에 왔죠. 고향주 자원자가. 불합격됐습니다. 불합격된 이유는 뭐냐면 제일 첫째, 절에서 고향주 하기에는 너무 젊고 얼굴이 너무 이뻐. 저렇게 젊고 이쁜 여자가 고향주하고 있어 놓으면 그 스님들이 도 닦는데 좋을 일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제 인물 좋고 젊은 것이 이것이 탈이라도. 두 번째는 애기가 없으면 좋겠는데 애기가 빽빽 울면 그 똥걸레를 갖다 어디다 넣을 거냐. 주변에 사찰 주변에 내려놓으면은 지나가는 사람, 지나오는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 뭐 어떻게 스님하고 뭐가 어떻게 잘못되나 싶어서 오해를 한다. 그러니 사찰에서는 안 맞아. 이래가지고 이 고향주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리 오랜 시간 사정을 해봐도 한번 대중공사에 아니다 하면 아닌 겁니다. 보살님은 가요. 도저히 받을 수 없어요. 그러더니 이 사람은 할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어요. 갔으면 아기를 데려가면 좋을 텐데 그 아기를 가다 말고 통도사 저 밖에 일주문 그 사람도 없는데 그 일주문 옆에다가만 두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멀리서 주지스님이 갔다 오다가 아기가 거의 다 죽어가고 있어요. 이제 얼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이 아기 어머니를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길이 없어서 사찰에 들어와가지고 대중한테 보여주니 아그 고향주 자원한 사람 그거 데려왔더니 아기를 그 풀고 가버렸네 하면서 어떻게 찾습니까? 팔자 없는 그 자식을 차라리 받았더라면 편리할걸. 그거를 갖다가 죽일 수도 없고 저도도 먹이고 쌀풀 갈아 먹이고 밤에 똥걸레 치느라고 고생고생만 하면서 치운 거예요. 살 수 없이. 그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아이가 자라나가지고 5살, 6살 때부터 시작해서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부터 전생에 얼마나 많이 닦았는지 못 외우는 연불이었고 모르는 법문이었고 한마디 되면 다 외워버려, 다 알아버려요. 8살 때부터 시작해서 아기법사가 돼가지고 이 동자법사, 아기법사가 돼서 법문을 하는데 이 아기 구경하러 옵니다. 인물도 잘생겨지, 법문도 잘하지, 연물도 잘하지 하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사방에서 신도님들이 막 미어 터집니다. 아기 보러 옵니다. 나이 한 20세가 돼가지고 이 소문이 전국에 들려서 이 정조대왕이 이 아이를 이제 동자, 아기법사 동자 스님을 모셔서 법문을 합니다. 만조 백관과 모든 군신들이 다 듣고 나서 얼마나 감동을 했든지
참으로 참 듣던 대로 참 타고난 스님이시다, 훌륭한 법사다 그러고 했는데 다녀오고 난 뒤에 통도사에서 법문을 하는데 어떻게 스님들이랑 신도님들이 환영을 받고 기뻐하고 하는 모습에 그때 그 법문 드리는 청중 중에 어떤 할머니가 참 세상에 어떻게 아들을 낳았으면 저렇게 잘 낳았을까. 어머니는 그래 펄펄 나리는 눈밭에다가 버리고 그래 어디로 갔을까. 참 그 어머니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하니까 조용했으면 좋을 텐데 이 말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찝쩍거리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마시오. 실은 내가 저 법사스님 어머니가 나요. 절대 말하지 말라고. 근데 사람은 이상해요. 아무 말도 안 했으면 말 안 해도 되는데 말하지 말라면 또 말하고 싶은 생각이 또 나요. 더. 그래가지고 그 말하지 말라고 하는 들은 그 보살님이 그 신평 마을에 가가지고 아낙네들끼리 모여 앉아서 바느질하고 놀다가 나는 법사스님 어머니 누군지 안다. 누군데 말 안 해. 말 안 해. 알지만 말 안 해. 나한테만 살짝 말해달라고. 계속 쪼르니까 또 말을 했다. 이게 일주일도 못 돼가지고 동네가 다 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스님들도 알게 됐죠. 그러니까 스님이 아니고 법사스님이 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네가 어머니 나타났다면 누가 신평마을에 소문이 파단된 걸 모르냐 해서 모른다고. 저 할머니가 있으면 당신 어머니라고 본다. 어떡합니까? 이산가족을 만나게 만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모르겠어요. 스님들끼리 또 회의를 합니다. 어머니가 나타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니까 자 스님들 말 들어봐요.